겨울철 빨래를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금이 있습니다. 혹시 세탁기 동파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먼저 두 개의 호스를 준비하고 한쪽에는 물을 넣고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소금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영하 10도의 온도에서 얼마나 빨리 어는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는데 3시간이 지난 후 두 개의 호수를 비교해 보려고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 봤는데요. 먼저 물만 넣은 호수는 내부가 꽝꽝 얼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이 담긴 호수를 보니까 물이 담긴 호수에 비해서 덜 얼어 있었습니다. 소금물은 물보다 어는 점이 낮아서 기온이 낮아지더라도 호수에 남아있는 물이 쉽게 얼지 않게 되거든요. 자, 그래도 세탁기가 동파가 된 경우에는 언 호수를 드라이기로 녹여주면 되는데요. 드라이기 이외에도 따뜻한 물을 언 호수 위에 반복적으로 부어주는 것도 동파 해결이 된다고 하네요. 흡수별 부분을 위에서 감싸주면 동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 호수에 남아있는 물을 제거하는 거겠죠. 보일러도 또 수도 배관이 터질까 봐 걱정되고. 자, 이번에는 보일러 동파 걱정이 없을까 전문가와 함께 내부를 열어봐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어는 부분이 바로 이 보일러 아래 배관들입니다.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배관들, 겨울철 얼어버리기 십상인데요. 자, 먼저 얼어버린 배관은요,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녹여주고요. 그리고 동파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보온재를 구입해서 배관을 이렇게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요, 외출로 돌려놓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집을 비울 때는 외출로 이렇게 그리고 수도 계량기는 헌옷을 입혀주시고요. 앞으로 얼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또 다른 한파 대비법 있습니다. 낮에는 은박돗자리 있잖아요. 이거 펼쳐두면 반사열로 집안 온도 올라가고요. 또 집안의 양초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켜두면 약 2도 정도 집안 온도가 올라갑니다.